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면 우리는 부족합니다. 한없이 연약합니다. 허물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마지막 날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을 때에 참으로 아무것도 주님 앞에 아버지 드러내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산자라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이 복지재단의 선교방송국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이 재단의 성계는 주의 종들과 이전을 다녀갈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세계 만민을 살리는 축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한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예, 시대는 많이 어렵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늘을 쳐다보면 여전히 하늘은 구름도 맑고 정말 아름답고 어렸을 때부터 오늘 이때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이 나를 택해 주신 그 은혜스러웠던 마음이 하늘을 쳐다보면 하염없이 아직도 하나님 안에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은 여전합니다. 오늘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자 이런 말씀으로 잠시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력에 설 자격이 별로 없는 주의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허락하셨으므로 말씀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많은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은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에 하나님 안에서 남게 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에게 살리는 축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 살아있는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주님이 풍성하기도 하시고 고난도 주시고 연단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잔다면은 과거에나 지금이나 현재나 역시 하나님은 나와 여전히 함께 동행하고 이 많은 세월의 역사와 시간과 전통과 우리의 경험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해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를 택해주셨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온 그 역사와 전통 안에서 온 인간의 경험만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그 안에서 본성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은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을 지킨 자들이 나오지만은 인내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마지막까지 인내하는 믿음. 오늘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세상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고난 중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합니다. 어딘가에 대해서 내가 자신을 하염없이 정말 아무도 나를 돌아보는 자가 없을 때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할 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듯이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렵다. 이 시대가 정말 이제는 소망이 없다. 이런 쪽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믿음입니다.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그 인내하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인내하는 자가 끝까지 경주함을 그 경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라톤 선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마라톤 목표를 향해서 달리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기 가야 될 목표를 두고 그냥 끝없이 거기만 바라보고 달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도 믿음을 가지고 달릴 때 믿음만 가지고 달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만 가지고 달려도 주님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있는 우리의 경험과 철학과 이성과 철학에서 나오는 모든 이성과 지식까지도 주님은 모든 다 통전적으로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세계들은 제가 저도 많은 것을 접하지만은 신앙자가 그렇게 오래 역사 속에서 뭐 가게로 대대로 몇 대 신앙에 물려온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은 믿음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이 믿음인지는 우리가 다 듣는 것이 있고 느끼는 것이 있고 아는 바가 있습니다. 믿음은 지식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믿음이 지식으로 됐을 때는 우리가 믿지 아니하고 지식이 있는 것보다 사실은 저는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인간의 경험과 이성과 철학이 이게 믿음인 것처럼 됐을 때는 이건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사람이 도저히 여기서 하나님을 말씀을 전할 수 없는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오늘 많은 가정을 통해서 저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면 이 기적의 은혜와 역사 동기들도 믿지 않을 거예요. 친구들도 믿지 않아요. 부모님 가족들도 심지어는 많은 사람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오늘 이 자리에 저를 소개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셨지만 저 또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해 가면서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고 있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시고 택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찬송 부르게 하시는 축복과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지식으로 떨어져서 되겠습니까? 지식이 오히려 믿음으로 변화된다든지 인간의 행위와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믿음 안에서 생각되어지는 그 역사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 그 가정 안에 변화되어는 올바른 믿음의 역사지만은 이 믿음이 지식이 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고 저는 봐요. 믿음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고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만 마라톤 경주를 하면서 바라보며 갔을 때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내 아버지를 아버지로 신뢰하면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러나 지식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성적인 경험 저 어디 그리스 철학에서나 나올 수 있는 그런 인간의 어떤 사상과 지식을 발단돼가지고 정신을 훈련시켜가지고 마치 이것이 믿음인 것처럼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정말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주님 말씀에 말씀 자체도 꿀송이처럼 달라고 얘기하지만은 주님의 말씀에만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마지막 때의 지식이 이 믿음을 표현하기 참 어렵습니다만 지식이 믿음을 위해서 돌아서 되겠습니까? 지식 위에 믿음이 있어야지요. 인간의 경험 위에 믿음이 있어야지요. 진리가 있어야지요. 인간의 모든 삶의 행위 속에 드러나는 행동과 올바른 모든 가치관의 기준의 잣대가 그 이성과 경험과 철학을 뛰어넘은 데서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죠. 그 말씀의 믿음이 우리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개인을 이끌어가고 사상과 모든 것을 다 지배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기준이 돼가지고 인간 삶이 들어갔을 때는 너희가 고난을 받고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실패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이 다르다 올바른 길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우리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 이것을 우리가 믿고 가는 것이 믿음인데 지금 너무나도 지식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의 말씀을 먹고 나면은 인간이 뭔지 모르게 허전해요. 내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던 이 은혜마저도 그냥 내 안에 그릇에 물을 가만히 담아가 있는데 이 물을 지식이 발달되고 정신이 발달된 것이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이 구멍나게에서 물을 빼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성공이라는 게 없잖아요.
정신적으로 사람을 훈련을 해가지고 이성적으로 완전하게 훈련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성공이 됩니까? 완전하게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인간성이 완벽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정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온전하다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는 모든 것이 다 통전적으로 인간이 가장 바람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와 축복이 성공의 진리가 진정한 순종의 진리가 여기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알려고 애를 써야 되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은총이 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한국이 왜 이래? 사회가 왜 이래? 어려움이 왜 이래? 사람이 왜 그래? 하지만은 결국엔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인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너희가 인내가. 이 마지막에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이 와도 내가 있는 곳에 이 믿음 가지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이 자리에서 그냥 죽는 것이 인내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개척해도 조금만 하면 힘들어가지고 문 닫아야지. 조금 믿음하다면 이리저리 시험하니까 여러분 맞을 때도 있고 터질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아 이 사람아 전능자가 천한 그릇 하나 귀한 그릇 하나 쓸 권이 없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그 조금 말씀 가지고 가는 것이 소망을 가지고 가는 것이 우리의 놀라운 믿음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그래 넘어지면 넘어지리라 맞으면 한 대 맞으리라 하고 그 자리에서 끝까지 경주자가 달려갈 때까지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그 자리에 인내하는 축복이 온전한 믿음이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은 이것도 주고 저것도 듣지만은 그것이 믿음인 줄 사실 이게 정말 아 저거 내가 들으면서 알아가는 나의 신앙의 지식은 될지 못지만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거를 초월해서 그거보다 더 이상이 있는 것이에요. 가장 낮은 것지만 연약한 것 같지만은 바람에 쓰러질 것 같지만은 쓰러지지 않고 죽지 않는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인 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 제가 이렇게 표현하기 좀 부족합니다만은 오늘 히브리서 1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 무엇인지 정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빼고 정말 우리 나이 같은 믿음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그대로 내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지 하면은 사랑할 수 없는 조건이지만은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니까 사랑하는 것이지요. 품는 것이죠. 실수가 있어도 그것을 주님께서 용서하라고는 용서하는 것이죠. 그래가면서 한 인생 주님께 갈 때까지 맡기면서 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